안녕하세요. 강남 테마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김재민 원장입니다. 금일은 목주름에 있어서 요새 각광받는 치료인 더블 타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가 드시면서 혹은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목에 가로주름이 생기면서 좀 고민이신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새 핸드폰을 많이 하면서 고개를 숙이거나 그 다음에 책을 읽는 듯하게 뭐 계속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저희가 많이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접히는 것 때문에 목에 있는 주름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노화로 인해서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 때문에 목에 주름이 발생하게 됩니다. 이렇게 목에 있는 주름이 발생하게 되면은 쉽게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주변에서 목에 있는 주름을 보게 되고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 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로 인해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. 최근에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하면서 좀 강한 치료를 받더라도 목을 가릴 수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이 치료받기에 굉장히 적기인 것 같습니다. 목주름의 치료는 과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요. 실제적인 주름이 발생했을 때 이를 채울 수 있는 필러라든가 혹은 써마지, 울세라와 같은 리프팅 장비를 이용한 시술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. 그 외에 뭐 세로주름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톡스도 시술을 많이 했는데요. 저희 병원에서는 최근에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목주름에 더블 타이트라는 치료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더블 타이트는 그 깊이가 다른 두 개의 바늘을 이용해서 그 RF,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이용을 하고 또 이와 동시에 인젝터를 통해서 약물을 주입하는 기기를 뜻하는데요. 더블 타이트는 이제 2년 정도 나온 최신 기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전부터 얼굴에 있는 노화나 잔주름, 그 다음에 그런 이 주름 같은을 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또 이 기기가 유명해진 것이 목주름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앞서 목주름을 시술하는 데 사용했던 써마지나 울세라 같은 리프팅 장비와 또 그 주베륵과 같은 스킨 부스터 약을 같이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치료를 여러 개 하는 것 대신에 이 치료 한 번이면은 여러 가지 치료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이 두 가지 기피가 다른 바늘은 망상진피와 유두진피라고 하는 진피의 두 다른 층을 서로 자극하게 되고 이런 두 자극이 안쪽에 있는 섬유화 세포들을 자극시키면서 콜라겐 형성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. 또 여기서 같이 투입되는 약물은 저희는 주로 주베륵 혹은 히알루론산, 필러 성분이죠. 이런 약물들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의 채워줌의 효과와 주베륵으로 인한 콜라겐 형성 효과를 더 나타내면서 깊이 들어갔던 가로주름이 많이 펴지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더블 타이트 시술은 목에 대한 시술은 보통 얼굴과 같이 하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얼굴과 목과 같이 하면서 한 달 간격으로 3회 정도 진행하시면은 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목주름에 대한 치료와 그 더블 타이트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목주름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목에 더블 타이트를 받으면서 목주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